교회와 애국단체들과 국가 원로회가 모두 합동하여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3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광화문 동안연세점 대한문 서울역 남대문 청계로 종로 을지로 등의 길거리와 광장이 모두 집회 장소입니다. 수백만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수를 담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 놓으니 얼마 후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김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그 난로는 불기가 없는 식은 난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든지 다른 의도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작금에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국민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한 국민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6.25 이후 나라와 교회의 줄리리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교회를 만살하고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형하던가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핵폭탄과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당국이 그것들을 폐기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오직 연방자를 통한 적화통일 뿐입니다. 김정일의 교시에는 적화통일한 다음 남한 인구 2천만 명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적화된 후에는 모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후에 한 분들을 때려 늦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건강관계로 활동이 어려운 분 외에는 모두 참여합시다. 광장과 길거리로 가서 모입시다. 뭉칩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과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읍시다. 소년들과 청년들도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구역장 세미나는 3월 말에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에게 여러분 이번 전 한국 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구역장 세미나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성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에는 국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에는 맨 앞줄에 서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데 10만 명 정도 많이 참여하면 20만 정도 여러분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24만 명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영하 14도 이 되는데 추운 데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서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주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내니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애교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설명하는 모든 절차를 만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쓸 때 행동해야 될 때 꼭 행동한다. 이것을 다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려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